내가 탈모 치료 생활을 서른에 시작했다. 약한 모발 치료하고 못난 모발 밀어버리고 안 나는 M자 모발들 다 심었다. 심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탈모 검사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탈모가 이제 의심되셔서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증상을 먼저 물어봐요. 샤워할 때 빠진다던가 아니면 요새 방에 머리카락이 많이 보인다던가. 일단 증상이 있고 없고가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력을 물어봐요. 유전성 탈모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가족력, 외가, 친가,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 위주로 탈모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모발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찍으면 이런 화면에 있는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전지역, 영어로는 safe area라고 하는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사진을 몇 군데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탈모가 호발하는 정수리와 앞머리, 그 중에서도 이제 M자 코너 부분, 그리고 윗머리, 이런 식으로 부위를 나눠서 저희가 현미경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제 굵은 모발 대비 가는 모발 비율을 우리가 보는데 15에서 20% 정도를 봐요. 건강한 모발이 여긴 10개였는데 이쪽에서는 재봤더니 7개는 건강한 모발이고 3개는 얇은 모발이었다면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반반이었다 그러면 좀 더 의심이 많이 되는 거고요. 다 얇은 머리였다 그러면 뭐 거의 탈모가 이제 확실시 되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머리숱 개측 검사인데요. 지금 했던 현미경 검사랑 원리는 비슷해요. 아까는 이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실 전체 모발을 보기에는 좀 어렵고 부피의 개념으로 이제 한번 다시 접근하는 거거든요. 양쪽 아래쪽 1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킹을 하기 위해서 잉크를 찍어서 제일 좋은 부위를 찍고 그다음에 가장 나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찍어요.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이제 영역을 만들어 놓고 이 단위 면적의 부피를 이런 기계로 이렇게 걸어서 누르게 되면 부피가 측정돼서 나와요. 머리숱이라는 개념은 머리카락의 굵기와 머리카락의 개수 두 가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숫자와 굵기가 합쳐진 개념이 이제 헤어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HM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높고 낮고가 이제 우리가 탈모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떻게 수치예요. 여기가 5가 나왔고 여기가 2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저 수치가. 그러면 뒤쪽에 제일 좋은 부위를 모로 놓고 제일 나쁜 부위를 분자로 놔서 5분의 2가 되죠. 근데 그걸 1에서 빼요. 그래서 탈모율은 60%가 되는 겁니다. 15에서 20% 정도까지를 이제 상위 정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15%가 넘어가면 좀 우리가 탈모를 의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 가족력, 그다음에 현미경 검사, 그리고 머리숱 개측 검사 네 가지가 전부 양성, 거의 탈모를 확진하는 게 되고요. 네 개 중에 세 개면은 이제 강한 의심, 두 개면 약간의 의심, 한 개면은 이제 추적 관찰. 절대적인 어떤 피 검사나 혈액 검사처럼 탁 나온 정말 좋겠지만 탈모 검사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1번으로 났던 증상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탈모 검사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검사법은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일단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탈모를 검사해서 확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